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큐레이터 심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아내와 함께 서울 등축제 구경을 왔습니다. 지금 저희가 출발하는 곳은 여기 그 광장시장? 광장시장이고요. 여기서 보면은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세운교랑 배옥의 다리 사이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서울시청 쪽으로 이제 쭉 걸어갈 겁니다. 걸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천태종 우면산 관음 관문사.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사람이 겁나 많아요. 아기자기한 작품들도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 낸 작품이네. 이번 아오모리현 작품을 지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 와이프 말로는 빈 공간 채우기 위해서 놓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약해요. 너무 약해요. 되지도 않아.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는 아주 쑥쑥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저 돌고래부터 또 보겠다. 돌고래. 저희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루미나리에 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 와볼 만한 그런 축제입니다. 그죠? 한 번. 두 번은 좀 그렇고 내년에는 안 올 것 같고. 이제 루미나리에도 우리 안 오거든 이제. 등 만들고 뭐 그런 데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. 이런 걸 해야 돈을 버는 거야. 이쪽은 나오지. 근데 이쪽으로 하면 안 나와. 옆방이잖아. 내 말은 안 믿어. 자, 이제 다 봤습니다. 이제 저 시청 앞 광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소감이 어떤가요? 볼만해요. 볼만하다는 소감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.